KWMA의 2018 세계 선교대회와 7차 선교전략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선교대회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교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복음적 통일을 우선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국교회 전체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도 높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북 활동 계획을 모아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탈북민 목회자들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고민해보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탈북민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들어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